어제 LPBA 결승전에서 최혜미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이 됐는데요.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최혜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수록했습니다. 당구 박사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겠습니다. LPBA 챔피언 포인트 선택하고요. 새로운 챔피언 포인트는 28번째 챔피언이지만 첫 번째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혜미 이렇게 공의 자리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놓기 좋고 항상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하니까 실력도 빨리 향상되겠죠? 자기 당구대 가지고 계신 분들 당구 실력 향상하고 싶거든 빨리 BP에서 설치하십시오. 최혜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뒤돌리기를 친다면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뒤돌리기를 친다면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최혜미 선수는 왼손잡이입니다. 자, 이런 뒤돌리기를 칠 때는 먼저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노란 공이 여기에 있지만 흰 공의 왼쪽을 맞고 출발하기 때문에 노란 공의 위치는 여기고요. 팝앤오프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30 출발 8. 그러면 22가 남죠. 22. 요 정도 떨어지겠구나. 이 위쪽에서 출발한 공은 20에 떨어지면 코너로 가지 못하고 코너보다 조금 앞쪽에 가죠. 그러니까 22면 코너에 떨어지죠. 그랬을 때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획 돌면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에 떨어뜨려서 빨간 공을 직접 3쿠션으로 맞히던가 아예 얇게 쳐서 30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5쿠션을 노리든가 해야 될 텐데요. 요렇게 치는 것은 위험하다. 요렇게 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일단 최혜미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버튼, 힌트 터치하면 최혜미 선수가 친 방법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혜미 선수는 얇게 쳐서 5쿠션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저라면 이거는 투팁의 2분의 1 두께 맞춰서 3쿠션으로 직접 노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쳤을 때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득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2분의 1 두께 맞췄을 때 이렇게 갈 테니까 20, 70, 17이죠? 3팁을 주고 치면 20에 오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 이거는 3팁 주고 2분의 1을 맞히겠습니다. 그랬을 때흰 공은 이 정도 맞을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뭐 키스의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오른손잡이라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2분의 1보다는 살짝 두껍게 맞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예상대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쳤을 텐데, 다시 한번 쳐볼까요? 직접 맞았죠? 이게 좀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혜미 선수가 친 대로 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왜 얇게 치는 방법을 저는 선택하지 않냐면, 얇게 치는 거는 항상 실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얇은 두께라는 것은. 득점하기 위한 그 두께가 아니면, 얇게라는 건잘 득점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2분의 1 두께라는 것은 약간의 두께 실수가 있어도 맞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얇은 두께를 선호하진 않는데, 얇게 치려면, 이렇게, 너무 얇진 않아도 한 4분의 1 정도만 얇아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30까지 가려면, 회전은 좀 많은 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팁 줄 만큼 회전 다 주고,
두께는 4분의 1. 자, 이렇게 해도 득점은 되죠? 아, 얇게 치는 방법, 2분의 1로 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PBA 새로운 챔피언이 된 최혜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배치 가지고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LPBA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LPBA 결승전에 챔피언 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배치를 가지고, 그리고 여자 프로 선수가 친 배치를 가지고 연습한다면 훨씬 더 당구 연습이 재밌겠죠. BPS를 구입하신 분 중에는 개인 사업을 은퇴하시고 자기 사무실에 대대를 설치해 두고 3쿠션 연습을 하시다가 3쿠션이 재밌어서 덜컥 당구대를 사무실에다 들여놓기는 했으나 어느 순간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BPS를 설치해 드린 분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배치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동기부여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습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그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구는 섬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면 다른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같은 위치를 두고 반복 연습해야, 그래야 스트로크도 좋아지고 그 배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몸에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테이블 가지고 계신 분들, BPS의 가격이 테이블 가격 반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구대에 있다고 해서 당구 실력 향상되는 거 아닙니다. 질 좋은 내용의 당구 교재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반복 연습했을 때 빠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옛날에도 제가 손님으로 다니던 그 당구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18점 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시스템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맨날 유튜브 보고 따라 해봤자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제시된 위치 그대로 공을 놓고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유튜브의 내용과 실제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당구박사의 BPS처럼 이렇게 정해진 배치를 정확하게 두고 연습해야 되는데, 뭐 자기 테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라도 구입하셔서 똑같은 배치 두고 오늘 했던 거 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반복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빨리 됩니다. 최혜미 선수가 처음으로 LPBA 챔피언이 된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김예은 선수와 최혜미 선수의 결승전을 다 보지는 않고 마지막 6세트를 봤는데 재미있는 배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수한 배치. 확실히 여자 선수들의 게임을 보면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너무 잘 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덜한데, 여자 선수들은 아,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저도 공부가 되기도 하고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자 선수들의 게임이 오히려 더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예은 선수와 최혜미 선수의 결승전 경기 중에서 26점 치고 있는 당구박사보다 좀 아래 점수인 분들에게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배치를 몇 개 골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PS.